아니, 알 수가 없어요. 기분 진짜 치.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이나 좀 치워. 아.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. 주인 마누라님이 들켰지만 내가 왜 상관했는지 알게 될 거야. 망할 놈이 주인 마누라니. 오늘은 남자기 출차례야. 바로. 아이 뭐? 아이 나 방청소할 사람이 아니야. 우리 꾸버지 시장해야 된다고 시장해. 시장이 아니라 감방을 가는 오늘 방청소 네 차례야. 그리고 난 청소 날 사람이 아니라고. 에라이 경마. 우리 나스가 청소해줄 거야. 야 변사야 청소해. 아이 청소하라고. 나도 무슨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이 망나니 새끼야. 니가 왜 남자를 무슨 남장이야. 아이 청소 좀 해줘. 새파고 놈의. 아 남장 나리 갑시다. 너 무슨 방청소를 없다고 그래. 다 받아서 싸우지 좀 마 좀. 배우 양반. 아유 배우 양반 방청소 좀 합시다. 야 좀 하자 좀.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. 아 난 너희를 모두 사랑하거든. 있을 먹고 까먹는 나의 형제들이여. 예예. 아니 근데 빼빼빼는 밤이 있나? 들여다보시오! 빼빼? 빼빼? 아 누구야? 아니 나야 나! 아 왜? 아 너 문 좀 열어줄 수 있나? 문을 열면 어떤 여자가 거기서 나올 텐데. 야! 뭐? 너 지금 누가 안에 있다겠어? 어? 뭐야 나한테 아니 뭐라고 지금 말 사람들은 갈수록 똑똑해지고 또 바빠진단 말이야. 그리고 생활들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더 좋은 생활들을 하려고 하는 거야. 그 고집스럽게도 이봐 할머 그 어디서 불러 들어왔어? 저만이니까 남자 그래 뭐 또 놀이야? 아유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다 또 놀이죠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우주를 떠돈다는 거 아니야? 그렇지 맞는 말인데 그 주민등록증도 봅시다! 주민등록도 했어! 정말 감정력! 나도 그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! 왜 그래 왜 그래! 쟤 싫은 소리 하는 거야. 잠깐만 있어.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! 지금 떠나간 당신의 딸 안나의 영혼을 평안히 받아주시옵소서. 다 뛰어버려라! 아유 저 고뇌하는 인간이네. 아이 근데 어디로 간 거야? 정말 무슨 일이 난 사람 같아요. 내 연극을 보는 줄 알았다. 그것도 아직 인생을 몰라서 저래. 아예 안녕하신가? 요가의 몸도 여기 있네. 자네한테 방금 나간 청년을 보여주고 싶었어. 아, 여러분! 저기 저 도둑놈이는 남편을 죽였어요! 내가 똑바로 봤어요! 저기 저 도둑놈이 때려 죽였어. 나도 몇 대 가졌으니까 그따위 자식 죽이면 또 어때? 내가 지금 얘기해줄게. 내가 변명당해서 근데 주인은 반드시 그분도 하자. 저는 이게 소원이었거든! 남편을 죽여달라겠어. 날 보셨다고! 이제 알았어. 배터리 여러분! 저 두 사람은 공범이에요. 우리 어디하고 저 사람은 공범이라고요. 둘이 자고 이치들 했던 거예요. 내 말이 맞지, 빼빼? 그래서 아까 나한테 한 얘기도 일부러 언니 들으라고. 여러분! 저 둘은 서로 그렇고 그런 관계, 영원 알고 있자! 아, 맞지? 자네조차 날 믿는단 말이야. 아 정말이야 진짜 나쁜 짓이야. 잘했네. 너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안 믿어주면 어떤지 이제 알겠어? 또 한 바탕 일어나겠군. 바보 같은 인간들 지치리도 못났다. 뭐? 야 나는 여기서